친구 가고. 화창한 아침입니다. 얘들아, 잠깐만 좀 모여볼래?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너희 며칠간 공항에서 일을 좀 해줄래? 공항에서요? 혹시 램프버스라고 아니? 공항에는 수많은 비행기들이 뜨고 내리는데 손님들을 비행기 앞까지 데려다주거나 비행기에서 내리는 손님들을 여객 청사까지 태워다주는 일을 하는 버스야. 그런데 요즘 비행기를 타는 손님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공항 램프버스가 부족하대. 그래서 너희가 좀 도와줘야 할 것 같아. 우와! 재밌겠다! 탈래요! 탈래요! 잘됐다, 가니! 야, 탈래요! 너 거기 앉아! 어디 한번 잡아보시지! 내가 못 잡지만! 어? 가니! 혼자 여기서 뭐해? 아, 저기 비행기 보고 있었어. 우와! 비행기는 좋겠다. 왜? 하늘을 날아서 세계 어디든 다 갈 수 있잖아. 정말 멋져. 그러게. 공항에 가면 비행기를 만날 수 있겠지? 응. 다음 날 꼬마 버스들이 공항에 왔어요. 우와! 진짜 넓다! 너무 넓어서 어디가 어딘지 모르겠어. 어? 저기 봐! 정말 크다! 우와! 멋지다! 가서 인사하자! 인사? 지금? 그래! 가자! 얘들아, 같이 가! 도착! 오늘도 고마워, 토잉. 뭘? 이따 봐! 안녕하세요! 어? 너흰... 오늘 램프버스로 일하게 된 꼬마버스들이에요! 그렇구나. 반가워. 난 카고야. 카고! 어? 문 좀 열어줘! 아, 응. 됐어. 이제 실어줘. 자! 자! 우와! 자동차를 저렇게 많이 태울 수 있다니! 가고, 가고! 제 이름은 로기예요! 아, 전 타요구요! 어? 어, 그래? 저는 란이구요! 이 친구는요? 저는 간이라고... 로도! 어? 출발해야 하는데 아직 멀었어? 다 됐어! 다 씻고 나면 얘기해줘. 문을 닫아야 하니까. 끝났어! 고마워. 가고, 다음 차례로 이륙 준비하세요. 갑시다! 저기, 가고! 꼬마 버스들아, 다음에 또 보자. 가고, 이륙을 허가합니다. 얼마나 바쁘다고. 혹시 우리가 자동차라고 무시하는 거 아니야? 로기! 왜? 내 말이 틀려? 맞아! 우리한테 관심도 없어 보였다고! 아니야! 틀림없이 무슨 사정이 있었을 거야. 아니... 내가 다시 만나서 얘기해볼게. 비행고도 정상, 안정권 진입. 자동 운항으로 전환합니다. 아, 그러고 보니 오늘 램프버스로 일하게 된 꼬마 버스들이에요. 인사도 못하고 왔네. 미안한걸. 이름이 타요, 로기, 라니. 그리고 저는 간이라고. 간이?
다시 만나면 꼭 인사해야겠어. 가고, 비구름이 예상되니 고도를 높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니가 일찍부터 활주로에 나왔어요. 가고는 아직인가? 어? 저기 가고다! 역시 멋지다! 수고했어, 가고! 저... 가고! 어? 가니, 램프버스 일은 힘들지 않니? 네, 그런데 절 기억하세요? 당연하지. 친구들은 함께 안 왔니? 오늘은 저 혼자 왔어요. 역시 그땐 바빠서 그랬던 거야. 어젠 뉴욕에 갔었죠. 오늘은 파리에 갔다 온 거고요. 아니, 그걸 다 어떻게 하니? 전부 외우고 있거든요. 아, 그럼 혹시 에펠탑도 보셨어요? 파리는 수십 번 가봤지만 파리 공항에 도착합니다. 언제나 안전하게 화물을 옮길 생각만 하느라고 에펠탑은 볼 생각도 못해봤어. 그럼 높은 데서 아래를 보면 어때요? 엄청 멋지죠? 비행을 할 때에도 안전을 위해서 신경 쓸 게 워낙 많다 보니 하늘 아래는 잘 안 봐서 특별한 기억이 없네. 전 그럼 이만 일하러 가볼게요. 그래. 꼬마 버스 타요. 왠지 가니가 실망한 것 같던데. 카고, 오늘 오후 비행은? 아, 날씨 때문에 미뤄졌어. 잘 됐다. 오랜만에 좀 쉬어. 어? 아니, 너희는 타요, 로기, 라니. 드디어 다시 만났네. 저희를 기억하세요? 그럼, 저번엔 정말 미안했어. 급하게 이륙하느라 인사도 제대로 못했잖아. 가니 말대로네. 그런 줄도 모르고. 각오를 오해했어요. 죄송해요. 아니야, 내 잘못도 있는걸. 그런데 가니 못 보셨어요? 가니? 네, 활주로에 안개가 짙어서 다들 돌아왔는데 가니만 없어요. 뭐? 가니라면 아까 활주로 쪽으로 갔는데? 지금은 안개가 심해서 거기 혼자 있으면 위험할 텐데. 네! 어떡해! 이런, 안 되겠어. 카고! 어디 가? 가고. 언제나 안전하게 화물을 옮길 생각만 하느라고 에펠탑은 볼 생각도 못해봤어. 상상했던 거랑 많이 다르구나. 안개잖아. 여기가 어디지? 앞이 안 보여. 저거 빛까지 오잖아. 빨리 돌아가야겠다. 이쪽은 아닌데. 이쪽도 어떡해. 길을 잃었나 봐. 저기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어떡해. 가니야. 가니, 괜찮니? 가고! 많이 무서웠지? 안개 때문에 길을 못 찾겠어요. 나만 따라오면 돼. 할 수 있지? 네. 자, 출발. 우와. 저기 봐. 가니, 가고. 대체 어디 있었어? 얼마나 걱정했다고. 괜찮아? 카고가 데리고 와줬거든. 정말 고마워요. 뭘, 난 오히려 가니에게 미안했는걸. 네? 사실
난 비행 말고는 아는 것도 별로 없고 간이의 기대에는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상관없어요. 뭐? 이제 카고는 제 친구잖아요. 그것도 위험할 때 도와준 진짜 친구. 간이. 간이 친구면 우리랑도 친구인 거 맞죠? 물론이지. 야호, 신나다. 여러분, 저는 지금 파리의 하늘을 날고 있습니다. 저 앞에 에펠탑이 보이네요. 참 아름답죠? 우와, 진짜 에펠탑이야. 하고는 좋겠다. 여기는 제 친구 간이가 알려주었어요. 간이, 이행이야. 하고. 와. 간이가 알려줬다고? 어떻게 된 거야? 그런 게 있어요. 뭐? 꼬마 버스들의 새 친구 카고는 오늘도 높은 하늘을 날아가고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가 멋있어. 화창한 아침입니다. 저기 타요가 보이네요. 어? 비기잖아. 비는 정말 길다니까. 비. 어? 비기 아니네. 안녕. 안녕. 그런데 넌 처음 보는데? 난 농이야. 얼마 전에 항구로 이사 왔어. 그렇구나. 난 다요야. 롱, 너는 트레일러가 엄청 길다. 난 큰 화물을 항구로 나르거든. 우와, 이렇게 큰 걸. 넌 정말 힘이 세구나. 뭘. 아, 이따 일 끝나고 놀이터에 올래? 놀이터? 응, 거기에서 친구들하고 놀 건데 같이 놀면 더 재밌을 거야. 좋아, 꼭 갈게. 이제 헤어져야겠다. 그럼 이따 봐. 응. 안녕하세요. 롱, 어서 와. 됐다, 수고했어 롱. 고맙습니다. 오늘 일 끝. 그럼 놀이터로 가볼까? 일을 끝낸 롱은 타요와 약속한 놀이터로 갔어요. 이쯤일 텐데. 어, 저기다. 빨리 가보자. 조금 있다. 롱이라는 친구가 올 거야. 내 얘기잖아. 롱은 크고 힘도 엄청 세. 진짜 멋있다니까. 정말? 기대된다. 내가 크고 힘이 세서 멋있다고? 롱은 커서 좋겠다. 맞아. 크고 힘도 세고. 얘들아. 롱. 어? 이렇게 작았던 거야? 뭐야, 깜빡 속았었잖아. 얘들아, 그게 아니라. 안돼. 트레일러를 달고 올 걸. 또 다들 실망하면 어쩌지? 안 되겠어. 그냥 돌아가자. 다음 날, 롱이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고 있어요. 롱은 크고 힘도 엄청 세. 진짜 멋있다니까. 내 모습을 봤으면 분명 실망했을 거야. 돌아오길 잘했어. 롱! 타요! 어제 왜 안 왔어? 다 기다렸는데. 미안. 일이 늦게 끝나서. 그럼 오늘은 올 수 있어? 어? 다 널 보고 싶어 한단 말이야. 오늘은. 그래, 트레일러를 달고 가자. 응, 이따 꼭 갈게. 정말? 약속한 거다. 응, 그럼 난 준비할 게 있어서 가볼게. 그래. 타요와 친구들이 롱을 기다리고 있어요. 타요, 오늘은 정말 오는 거 맞아? 또 안 오는 거 아니지? 아니야, 분명히 온다고 했어. 타요! 안녕. 우와! 나 이렇게 큰 차는 처음 봐.
크다. 거봐, 맞지? 역시 트레일러를 달고 오길 잘했어. 자, 그럼 시작한다. 하나, 둘. 롱, 뭐해? 얼른 넷, 숨어.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로기님 나가신다. 어? 롱? 찾았다. 뭐야, 너무 쉽잖아. 잘 숨어야지. 숨기가 어려워서. 어디에 숨지? 하, 저기가 좋겠다. 건널 수가 없네. 근데 다른 애들은 어디 있지? 같이 찾아보자. 찾았다. 네? 여기도 아니네. 없어, 없어. 아무데도 없잖아. 이제 못 찾겠어. 빨리 나와. 뭐야? 다들 어디 있었어? 롱이 트레일러 뒤에 숨어 있었지. 아주 숨기 좋던걸. 롱이 커서 다 숨을 수 있었어. 내 뒤에. 뭐야? 바로 옆에 있었는데도 몰랐다니. 그럼 이제 미끄럼틀 탈까? 야호! 난 구경하는 게 좋아. 아, 그래? 이것만 없으면 같이 놀 수 있는데. 그만 돌아가야겠다. 야호! 어때, 빠르지? 나보다 느릴걸? 야호! 이번엔 내 차례다! 인사는 나중에 해야겠네. 롱이 가는데? 뭐? 갑자기 왜 그러지? 꼬마 버스 타요! 어제 하루 종일 컨테이너를 싣고 있었더니 피곤하네.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려면 트레일러를 달아야겠지? 여기 맞아? 내가 들었는데. 분명 여기라고 했어. 어딨지? 타요랑 애들이잖아. 어쩌지? 이 모습을 보면 안 되는데. 롱이 화난 건 아니겠지? 그러게. 어제 그렇게 가버려서. 롱을 본 것 같아. 정말? 어디 어디? 뭐야? 아무도 없잖아. 분명히 봤는데. 우리 흩어져서 롱을 찾아보자. 안 되겠어. 빨리 숨자. 롱! 어디 있니? 내가 찾아주겠어. 롱! 롱! 어디 있어? 빨리 나와. 어떡하지? 이젠 또 숨을 데가 없어. 저기다! 여기 없는 거 아니야? 커서 금방 보일 텐데. 그래도 한 번만 더 둘러보자. 롱? 롱! 롱 맞지? 아니, 나는...
진짜 난 들키면 안 되는데 어떡해. 롱? 와? 롱이 작아졌잖아. 어떻게 된 거야? 얘들아 그래서 이게 진짜 내 모습이야. 보여주고 싶지 않았는데. 와, 롱이 이렇게 작았다니. 미안해. 널 속이려던 건 아니고 실망시키고 싶지. 대단해요, 롱! 난 몸이 커서 힘이 센 줄 알았는데 이 정도 크긴데 그 큰 화물도 다 옮기고. 드럼통을 막을 땐 얼마나 용감했다고. 롱, 고마워. 덕분에 살았어. 아니야, 그건 다 나 때문에. 아니, 정말 멋져요. 내가 작아서 실망하지 않았어? 실망이라니. 지금 모습이면 미끄럼도 탈 수 있겠는데. 숨바꼭질 할 때 더 잘 숨을 수도 있고. 롱과 친해지고 싶어. 그럼 나도 용감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그럼 오늘도 같이 놀까? 좋아. 자, 놀이터로 출발. 롱! 대체 어디 숨었지? 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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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그만 나와! 야호! 뭐야? 어디 숨어 있었어? 롱은 숨바꼭질도 잘하고. 이건 불공평해. 그럼 이번에는 내가 술래할게. 하나, 둘, 셋, 넷. 롱은 이제 친구들을 피하지 않게 됐어요. 당당한 모습이 정말 멋있어요. 환상의 짝꿍. 화창한 아침, 꼬마 자동차들이 체육 수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은 앞에 있는 친구와 함께 타이어 주고받기를 해볼 거예요. 재밌겠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예! 야! 야! 미안, 괜찮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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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기아 스피드. 자, 문제 없지. 자. 우와. 좋았어. 와, 잘하는데. 둘은 정말 환상의 짝꿍이구나. 다들 정말 잘하지 않아? 맞아, 맞아. 샤인. 어? 스피드, 무슨 일이야? 헤헤, 이거 봐봐. 어? 그게 뭐야? 헤헤, 이건 우리 둘의 우정 배지야. 우와, 멋지다. 헤헤, 내가 네 것도 준비했지. 짜잔. 우와. 고마워, 스피드. 정말 마음에 들어. 샤인,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당연하지. 얘들아. 어? 아, 샤인. 이것 봐라. 멋지지? 어? 그게 뭐야? 스피드가 선물해준 우정 배지야. 우정 배지? 그냥 고물 같은데. 뭐? 고물이라고? 티치 선생입니다. 여러분에게 전할 특별한 소식이 있어요. 샤인. 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스피드, 무슨 일이야?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 반의 샤인이 멋진 자동차 무대 선발 대회에 나가기로 했어요. 샤인이 우승하면 앞으로 해외에서 모델로 활동하게 될 거예요. 샤인 정말이야? 진짜? 샤인, 좋은 결과 있게 기대할게. 네, 열심히 준비할게요. 이 샤인이 해외로 간다고? 안녕, 잘가. 스피드, 나 대회 준비하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어? 그래. 샤인,
그 대회는 언제 지원한 거야? 얼마 전에 대회 포스터를 보고 지원했어. 사실 내 꿈은 레오 같은 스타가 되는 거거든. 레오? 응. 예전에. 레오! 도로를 달리다 환호 소리가 들려서 무슨 일이지? 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가봤더니 글쎄! 어? 레오가 있는 거야! 마지막으로 팬들에게 한마디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날 레오의 모습을 보면서 우와 멋지다! 나도 레오처럼 멋진 스타가 되겠다고 결심했어. 이번에 꼭 우승해서 모델이 되고 말 거야. 그렇구나. 그러려면 근사하게 꾸며야 해. 서두르자 스피드. 스피드와 샤이는 대회 준비를 위해 하나를 찾아갔어요. 대회 준비를 도와달라고? 네. 대회 나가려면 멋지게 꾸미고 사진도 찍어야 하거든요. 그래? 좋아. 내가 도와줄게. 우와 고마워요 하나 누나. 어떻게 꾸미는 게 좋을까? 아, 그게 좋겠다. 잠깐만. 네. 짠. 우와. 우와. 샤인에게 잘 어울리는지 한번 달아볼까? 네. 스피드, 잠깐만 기다려. 샤인한테 정말 잘 어울릴 것 같아. 안 그래, 스피드? 어? 그래. 샤인이 해외로 가고 나면 지금처럼 같이 놀 수 없겠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와! 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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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와. 아니야 아니야. 설마 샤인이 우승을 하겠어? 스피드. 어? 나 어때? 샤인 정말 멋져. 그렇지? 네, 샤인이 우승할 것 같아요. 고마워. 어떡해, 너무 멋지잖아. 스피드, 어? 나 어떠냐니까. 멋지지 않아? 멋있어. 고마워요, 하나 누나. 마음에 쏙 들어요. 다행이다. 근데 하나 언니, 어? 저 배지는 계속 달고 있는 거예요? 글쎄. 대회 때는 떼지 않을까? 멋지게 꾸민 샤인은 하나의 도움을 받아 사진을 찍고 있어요. 좋아! 와, 샤인 정말 잘한다. 이러다 정말 우승하는 거 아니야? 그러게. 저렇게 멋지니 샤인이 당연히 우승하겠지. 신난다. 나도. 자, 그렇죠. 자, 야호. 샤인이 해외로 떠나고 나면 다신 볼 수 없을 거야. 샤인 잠깐만. 네? 왜 그러세요? 이 배지는 떼는 게 어때? 지금 모습이랑 안 어울리는 것 같아. 아, 네. 그럼 떼주세요. 아, 우리 우정 배지를 뗀다고? 이제 샤인은 우리 우정보다 대회가 더 중요하구나. 어때? 훨씬 나아 보이지? 네, 더 멋있어요. 난 갈래. 어? 벌써? 어? 아, 내가 너무 멋지니까 샘이 나서 그렇구나. 샤인 정말 너무해. 어? 스피드? 어디가? 어? 꼬마 버스 타요! 촬영을 마친 샤인은 하나와 하트를 따라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스피드가 왜 화난 거지? 자, 자. 어? 많이 낡았네. 샤인, 이건 버려도 되지? 안 돼요. 어? 그건 스피드와 나눠 가진 우정 배지거든요. 아, 그랬구나. 미안. 괜찮아요. 그런데 샤인, 우승하면 정말 해외로 가는 거야? 응. 샤인이 떠나면 스피드가 많이 서운하겠다. 스피드가?
응, 너희 둘이 항상 같이 다녔잖아. 샤이니 없으면 스피드가 외롭겠는걸? 그러게. 샤인, 우리 앞으로도 항상 함께하는 거야. 알았지? 당연하지. 스피드는 나랑 헤어지게 될까봐 속상했던 거구나. 저 하나 누나 부탁이 있어요. 뭔데? 다음 날 꼬마 자동차들은 학교에 모였어요. 여러분, 샤이니 대회에 나가기 전에 인사를 하러 왔어요. 어떻게 꾸몄을까? 내가 어제 봤는데 정말 멋졌어. 샤인, 들어오렴. 얘들아, 안녕. 조금 우리 우정 배치잖아. 샤인, 저게 뭐야? 이상해. 얘들아, 나 열심히 해서 우승하고 올게. 다들 기대해. 스피드, 샤인, 갑자기 왜 장식을 바꾼 거야? 우리 우정보다 멋진 건 없잖아. 샤인, 역시 넌 정말 멋져. 우승해서 해외에 가도 날 잊으면 안 돼? 당연하지. 내 맘속엔 언제나 네가 있는 걸. 샤인, 스피드. 저 모습으로 우승할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다음 날 꼬마 버스들과 스피드가 차고지에 모여 자, 이제 대회를 지켜보고 있어요. 우승자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멋진 차들 중 누가 우승을 하게 될까요? 진짜 저 모습으로 대회에 나간 거야? 조용히 해. 이제 발표하잖아. 우승차는 바로 제발 샤인 에이스입니다. 에이스? 축하합니다. 자, 에이스는 앞으로 나와서 봐봐, 내가 안 될 거라고 했잖아. 말도 안 돼. 얘들아. 샤인, 수고했어 샤인. 응, 고마워. 내가 뭘 했어? 그 배지 달면 절대 우승 못한다니까. 난 오히려 우승 못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해. 정말? 우승하면 너랑 한 약속을 지킬 수가 없잖아. 약속? 잊었어? 우리 항상 함께 하기로 한 거. 샤인! 정말 저 둘은 환상의 짝꿍이라니까. 넌 정말 소중한 내 친구야. 못말려 정말. 스피드와 샤인이 헤어지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그 우정 변치 말아요. 피넛의 오해. 화창한 오후, 피넛이 차고지로 들어오고 있어요. 운행도 마쳤고 이제 뭐하지? 피넛! 얘들아! 안녕! 오늘 남산 운행 다녀온 거야? 응! 요즘 남산에 꽃이 많이 피어서 정말 예뻤어. 우와, 정말? 나도 가고 싶다. 피넛, 우리도 남산 구경 시켜주면 안 돼? 그래, 가자. 날씨도 이렇게 좋은데. 맞아. 좋아. 그럼 다 같이 남산으로 소풍 가자. 근데 라니가 안 보이네. 아직 운행이 안 끝났나 봐. 신난다. 출발하자. 자, 어서. 가자. 우와, 재밌겠다. 라니가 자기만 빼고 간 거라 했면 서운해할 텐데. 뭐해 피넛, 얼른 가자. 알았어. 뒤늦게 라니가 차고지로 돌아왔어요. 얘들아, 다들 어디 간 거지? 진짜 재밌었어. 그렇지. 맞아 맞아. 얘들아! 라니! 너희들 어디 갔다 온 거야? 피넛이랑 남산에 소풍 갔다 왔어. 남산? 너희끼리 오만? 라니가 기분 나빠하면 어쩌지? 우와! 풍선 예쁘다! 그렇지! 어디서 난 거야? 이것도 남산에서 받았어. 저 라니!
사실은 부럽지. 오늘 얼마나 재밌었다고. 남산아 엄청 멋졌죠. 옷들도 정말 예쁘고. 치, 나만 빼고 다음은 또 가면 좋겠다. 나도 나도. 라니가 화났나 봐. 역시 라니를 빼고 가는 게 아니었어. 다음 날이 되었어요. 어? 라니네? 무슨 일이지? 내 차고에는 왜... 풍선이... 피넛! 어떻게 나만 떼놓고 소풍을 나...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그만 씻으러 가야겠다. 뭐라고? 다연, 라니! 그럼 나 먼저 갈게. 랑이랑 무슨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긴데 그래? 어? 안 돼! 라니가 말하면 안 된다고 했어! 기다려, 타요! 나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설마... 나만 빼고 소풍을 가다니! 앞으로 피넛이랑 절대 안 놀 거야! 뭐라고? 다요, 라니! 그러니까 너도 피넛하고 놀지 마! 그럼 나 먼저 갈게! 안 돼! 라니만 빼고 소풍을 가다니... 내가 잘못한 것 같아... 피넛! 아직 거품이 묻었는데? 어쩌지...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라니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이봐, 충전 끝났으면 좀 비켜줘. 미안해요. 이러다 정말 사이가 멀어질지도 몰라. 다행히 아무 이상 없어, 피넛. 역시 라니에게 사과를 해야겠어요. 뭐? 피넛! 아까부터 피넛이 좀 이상해요. 그래? 무슨 일이지? 라니야! 저기 있네. 저기, 라니야. 정말 너무해. 어쩌면 좋지. 라니가 많이 화난 것 같아 피넛은 걱정이 되었어요. 이제 다신 라니랑 사이좋게 지낼 수 없을 거야. 엄마, 저것 좀 보세요. 어머나, 예쁜 개나리가 폈네. 노란 꽃이네. 라니도 노란색인데. 그래, 라니한테 이 꽃을 보여주면 분명히 좋아할 거야. 우와, 정말 예쁘다. 피넛 최고야. 뭘 이런 걸 가지고. 고마워, 피넛. 그때 제대로 사과하는 거야. 방법을 찾아서 다행이다. 꼬마 버스 타요. 도착했습니다. 고마워, 라니. 안녕히 가세요. 이제 다 끝났네. 라니! 피넛이잖아! 안 돼! 라니야! 피넛! 저기, 나랑 남산에 소풍 가지 않을래? 소풍이라고? 난 같이 못 갈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가자.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남산에 오니까 좋다, 그렇지? 와, 날씨도 정말 좋네. 날씨가 좋다고? 방금 전까진 좋았는데. 어서 개나리가 핀 길로 가야 해. 내가 보여주려던 곳이 바로 여기야. 짜잔! 뭐야, 꽃이 다 져버렸잖아.
이게 뭐야? 이러면 란이랑 화해할 수가 없는데. 우와! 노란색 꽃길이네. 마음에 들어? 정말 예뻐. 피넛, 왜? 날씨도 좋아진 거 있어. 우와, 정말이네. 저, 란이, 지난번엔 정말 미안했어. 너만 빼놓고 놀러가서 많이 화났었지. 어? 아니야, 난 화난 적 없어. 오히려 사과해야 하는 건 바로 나야. 응? 무슨 말이야? 실은 전에 너희들이 가져온 풍선 말이야. 잠깐만 갖고 놀려고 했는데. 어떡해. 난 몰라. 뭐라고? 피넛의 풍선을 터뜨렸다고? 그래서 말인데 타요. 타요 라니. 피넛한테 절대 말하면 안 돼. 그럼 난 먼저 갈게. 바로 사과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네가 오길래 놀라서구만. 그런 거였구나. 그런데 정비소에선 왜 화가 나 있던 거야? 정비소? 아, 아니 글쎄 로기가. 얘들아, 남산에서 갖고 온 풍선 말이야. 나 주면 안 될까? 난 이미 잃어버렸는데. 나도 갖고 놀다가 날아가 버렸어. 뭐라고? 난 아직 갖고 있는데. 정말이야 로기? 그거 나 주라. 원하는 건 뭐든 들어줄게. 뭐든? 딴 말하기 웃기다. 그래, 뭐든 말만 해. 그럼 먼저 갖고 놀 타이어 좀 갖다 줘. 그리고 내 차고도 정리해주고. 아, 아까 하나 누나가 시킨 신부름 그 대신해 줄래? 그걸 다? 내 부탁은 뭐든 들어준다며. 이제 풍선 필요 없나 보지? 알았어. 로기, 네가 부탁한 일 다 했어. 그래? 이제 풍선 주는 거지? 알았어. 자. 이게 뭐야? 바람이 다 빠졌잖아. 어쨌든 풍선은 풍선이잖아. 부탁도 다 들어줬는데 정말 너무해. 저기 라니. 라니야. 정말 너무해. 그랬구나. 풍선 터뜨린 거 정말 미안해. 아니야, 괜찮아. 난 네가 나한테 화난 줄 알고 얼마나 걱정했는데. 그럼 용서해 주는 거야? 용서할 것도 없어. 이제 재밌게 놀자. 좋아. 정말 예쁘다. 나흔해. 라니가 꽂힌 줄 알았나 봐. 정말? 우린 최고의 반전. 네가 좋아 참 좋아. 보고파 내게 달려갈게. 우와, 풍선이네. 가보자. 자. 우와, 정말 예쁘다. 피넛이 최고야. 뭘? 우리 다음에 또 소풍 가자. 그래. 오해가 풀려서 다행이네요. 피넛과 라니는 더 사이좋은 친구가 됐답니다. 타이우와 봉봉. 상쾌한 아침, 타이우가 기분 좋게 강변을 달리고 있어요. 아, 상쾌해. 우와, 강변은 언제 나와도 기분 좋다니까. 저기 다리 위를 달리고 있는 캐리가 보이네요. 캐리는 어린 자동차들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 운반차랍니다. 저기 아기 승합차 봉봉도 다른 차들과 같이 잠들어 있네요. 귀여운 아기들, 다들 잠든 모양이네.
괜찮으세요? 어머. 아이고, 얘들아, 많이 놀랐지? 괜찮아. 정말 죄송해요. 아니야.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얘들아, 이제 그만 뚝. 울지 말아요. 이제 괜찮다니까. 이런, 캐리가 아기 승합차가 떨어진 줄 모르고 그냥 가버리네요. 우와, 시원하다. 어? 저 차는 왜 멈춰서 있지? 어디 고장났나? 저기 무슨 일 있니? 어? 아, 자고 있잖아. 얘, 일어나. 이런 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 도로 위에서 자면 위험하잖아. 어서 출발해. 그나저나 못 보던 얼굴이네. 난 타요야. 넌 이름이 뭐니? 타요? 난 봉봉. 봉봉? 응. 귀여운 이름이네. 그럼 이 동네는 처음이니? 응. 그럼 내가 시내 구경 시켜줄까? 오늘 마침 쉬는 날이거든. 아, 진짜? 해줘! 좋았어. 심심했는데 잘 됐다. 가자. 오늘은 타요 쉬는 날이지? 응! 타요는 지금쯤 뭐 하고 있을까? 글쎄... 어? 왜 그래? 아니야, 저기... 어머! 아기 자동차들이잖아! 정말 귀엽다! 다니야, 우리 한번 가까이 가보자! 안녕하세요! 안녕, 꼬마 버스들아! 아기 자동차들이 정말 귀여워요! 다들 자고 있나 봐요. 이제 마참 들었어. 정말 대단해요. 자동차를 석 대나 태우고 다니다니. 대단하긴. 너 방금 석 대라고 했니? 네, 석 대요. 위층에 두 대, 아래층에 한 대. 석 대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는데. 그런데 뒷문이 저렇게 열려있으면 위험하지 않아요? 뭐? 설마 그때... 왜 그러세요? 큰일 났다. 어서 찾으러 가야 해. 여기가 시내야. 어때? 굉장하지? 신호가 바뀌네. 속도를 줄이자. 안 돼, 봉봉 멈춰! 봉봉! 빨간불인데 그냥 가려고 하면 어떡해! 미안해, 몰랐죠. 몰랐다고? 너 혹시 교통규칙을 잘 모르는 거야? 교통규칙? 그게 뭔데? 그랬구나. 빨간불에서는 멈춰야 해. 알았지? 좋아, 그럼 내가 가르쳐줄 테니까 잘 따라해. 알았다. 타요는 봉봉에게 교통규칙을 친절하게 가르쳐주면서 시내 구경을 시켜주었어요. 이쪽으로 잘 따라와. 이야, 봉봉 잘하는데. 에헴, 나 잘한다. 봉봉, 그럼 이제 우리 버스 차고지에 놀러 갈까? 버스 차고지? 응, 거기 가면 친구들도 많거든. 같이 놀면 더 재밌을 거야. 갈래. 좋았어, 가자. 신난다! 신난다! 꼬마 버스 타요! 봉봉! 봉봉! 어디 있니? 어머, 여기도 없잖아. 도대체 어디로 간 거니? 여기가 우리가 사는 버스 차고지야. 어때? 마음에 들어? 진짜 최고야. 이제 다른 친구들도 올 때가 됐는데. 저기 온다. 다녀왔습니다. 얘들아. 얘들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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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얜 누구야? 오늘 강변에 놀러 갔다가 만났는데 같이 놀면 재밌을 것 같아서 데려왔어. 그럼 봉봉 이제 놀아볼까? 우와 신난다. 봉봉 도대체 어디 있는 거니? 어? 저건 캐리잖아. 캐리. 시투. 오랜만이네 캐리. 여기까지 웬일이야? 내가 싣고 가던 아기 승합차 봉봉이 갑자기 사라졌지 뭐야. 뭐? 아무리 찾아도 없어서 경찰한테 신고하려고. 그럼 난 먼저 가볼게. 캐리. 캐리, 괜찮아?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연료를 넣은 지 오래돼서 그런가 봐. 안 되겠어, 캐리. 나랑 버스 차고지에 가서 연료부터 넣자. 하지만 난 빨리 봉봉을 찾아야 해. 그러다 너까지 잘못되면 어쩌려고 그래. 일단 연료부터 넣고 찾으러 가보자. 알았어. 그럼 날 따라와. 나는 전설의 자동차다. 봉봉도, 봉봉도 할 수 있어. 봉봉도 할래. 이게 뭐야? 내가 언제 그렇게 했어? 왜? 너보다 훨씬 더 재밌고 잘하는데?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우와, 봉봉 진짜 잘한다. 봉봉 잘한다. 봉봉은 뭐든 다 따라할 수 있다. 그래? 그럼 이것도 따라할 수 있어? 봉봉도 할 수 있어. 봉봉으로 봉봉 봉봉. 봉봉 최고야. 맞아, 타영보다 잘하는 것 같은데. 얘들아. 다들 재밌게 놀았니? 네. 그래. 그런데 이제 어두워질 것 같은데 봉봉도 집에 가야지. 집이요? 그래. 너 집에 안 들어가도 돼? 집에는 캐리가 데려다줘야. 캐리라고? 캐리라면 혹시... 캐리가 누구야? 지금 어디 있는데? 그게... 저기 있다! 봉봉! 캐리 왔다! 봉봉, 내가 얼마나 찾았다고! 그렇게 된 거였구나. 어쩐지 죄송해요. 전 그것도 모르고. 아니야, 봉봉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내 실수인걸. 오히려 봉봉을 잘 돌봐줘서 고맙구나. 아니에요. 그럼 난 이만 가볼게. 봉봉, 어서 뒤에 타렴. 진짜? 왜 그러니 봉봉? 어서 타야 가지. 싫어, 싫어. 나 여기서 더 놀 거야. 봉봉. 안 갈 거야. 봉봉이 너희들에게 정이 많이 든 모양이네. 봉봉, 그만하고 어서 올라타라니까. 싫어. 그러실 필요 없어요. 봉봉, 봉봉은 이제 혼자서도 잘 달릴 수 있지. 맞아, 봉봉 이제 혼자서 잘해. 그럼 봉봉이 얼마나 잘하는지 캐리한테 보여줘봐. 봉봉이 교통규칙도 잘 알고 있고 혼자서도 잘 달릴 수 있는지 보여주면 다음부터는 마음대로 놀러 올 수 있잖아. 그치? 좋았어. 그럼 어서 가봐. 좋았다. 고맙다, 타요. 머려. 빨리 와, 캐리. 그래, 그래. 잘가, 캐리. 잘가, 봉봉. 봉봉, 다음에 또 놀자. 또 놀자. 봉봉이 캐리를 다시 만나서 정말 다행이네요. 꼬마 버스들도 봉봉과 함께한 하루가 정말 재밌었답니다.